지난 시간에는 십일조를 낼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십일조를 내라는 명령이 뜻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 속에 있는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내가 하늘 천국을 갈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육신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약속을 알면 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를, 여러분들을 지극히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는 뭐? 믿음, 확신. 그것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십계명, 계명. 그러면 그게 뭡니까? 계명 하면 명령입니다. 그렇죠? 명령 중에도 어떻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계명이라고 그래요. 계명. 그래서 십계명. 그러면 안 지키면 어떻게? 안 지키면 돌 맞아 죽을 줄 알아라 하는 그런 계명이라는 무시무시한 그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 각종 율법을 줬습니다. 그 율법, 그것이 630가지인가 돼요. 631가지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10가지로 어떻게 딱 요약하면 십계명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은 약속, 곧 언약이라면 십계명도 10가지 명령이 아니라 뭐라는 말입니까?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무슨 약속입니까? 정말 상대방을 죽이고 싶을 때, 상대방이 너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꼭 죽이고 싶을 때, 그 사람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도적질 하지 말라. 라는 명령은 뭐를 약속하는 겁니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훔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내가 가진 것을 주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약속이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무슨 약속일까? 무슨 약속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약속인 줄을 모르면 뭐 일요일이 안식일이냐 토요일이 안식일이냐 뭐 이래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그렇게 됩니다. 저도 그 논쟁에 휘말려가지고 딱 보니까 토요일이 안식일 맞아. 그래서 토요일에 그러면 예배를 봐야지. 예, 그것이 바로 뭐를 지키는 것이다? 십계명이라는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안식일이 토요일이 맞으면 토요일 날 교회를 가는 게 맞지. 그게 바로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된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왜 이렇게 안식일 교회를 떠났을까요? 여러분이 대답을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묻는데도 대답을 못하네요.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그 넷째 계명을 명령으로 보았을 때는 안식일 교인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명령이 아니라 뭐라? 약속이었어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는 것은 왜 인간에게 약속하느냐 하면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궁극적 그 구약 시대의 궁극적 약속은 무슨 약속이었다고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거를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으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무선적 약속이에요. 일방적 약속입니다. 왜 일방적 약속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아들 하나도 없고 마누라도 불임인데 그 부부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 자손을 하늘에 뭐에 뭇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아무런 우주자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우리 인간이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암에 걸렸으면 여러분 스스로는 그 암을 없앨 수가 없어. 누가 해줘야 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그 생기를 여러분 몸속에 보내가지고, 여러분의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들을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그래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재주가 없다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신다는 이유밖에 없어. 우리가 뭐 착해서 뭐 시킨 대로 말 잘 들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주셨는데 안 믿어. 예. 믿는 자는 뭐예요? 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가진다. 믿기만 하라는 거죠. 응? 그렇죠. 이 믿기만 하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박사님, 그 믿기만 하면 된다 말입니까? 그러면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의무로 해봐야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순종이라는 것은 의무감으로 순종합니다. 말 잘 들어야지. 그래야 천국 보내주지. 공부 잘해야 상을 주지. 그렇죠? 그 의무감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로워지고 해방돼야 돼. 예. 네. 그래서 다들 십일조를 바치는데 무엇으로 바쳐? 의무감으로. 예. 의무감으로부터 자유하면 십일조를 안 내도 된다라는 얘기로만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십일조를 내야 된다는 그 의무감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 라고 다시 할아버지한테 아이스크림을 한 번 더 먹으라고 할 자유가 생길 만큼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확 느껴져야 돼? 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순종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참 큰 사랑인가를 어떻게 그 깊이 깨닫게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보겠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냐? 하나님의 십계명도 무엇이다? 약속이다. 라는 것을. 자,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돌판에 기록됐습니다. 돌판. 예. 그래서,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아, 자, 그, 내가,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뭐요? 돌판들이에요. 언약의 돌판들. 그러니까 십계명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세우신 약속, 언약의 두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그래서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그것은 무엇이라? 언약의 돌판이라. 그거를 십계명이라고 그런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시 그걸 확실히 쓰면 언약이 바로 무엇이다?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언약, 약속과 명령은 뭐예요?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언약과 명령은 같다. 요게 박수를 칠 만큼. 그렇죠? 요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명령이 약속인 줄을 모르면 우리는 죽어요. 왜? 의무적으로 순종하다가 죽어. 아시겠죠?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의문은 이거는 글자란 말입니다. 글자로만 보면 그것은 십계명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보면 뭐 하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네. 글자로만 보면 뭐가 죽이는 것이요? 글자로만 보면 명령이니까. 그렇죠? 글자로만 보면 자꾸 조건적으로 보이고 명령으로만 보이니까. 율법을 글자로만 읽으면, 떨린단 말이에요. 아,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구나.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보면 아 이게 명령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하는 약속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유전자 켜지고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올바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흐리멍덩한 상태에 있어요. 응? 응. 자, 그래서 제가 안식일교에서 나온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 기독교 방송 그 TV에서 할 때 그 제목이 바로 안식은 약속이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은 토요일에 교회 가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안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라는 뭐예요? 약속이 바로 그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는 명령이 뜻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안 하, 지금 와서 구태여 할례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할례를 받으라라는 그 모세 율법도 사실 할례를 받으라는 율법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보다 더 셌어요. 왜?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해야 되거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서 8일째가 되는 날이 토요일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할례 주면 안 되잖아. 그러나 할례 주는 것은 예외였다고. 그러니까 할례 주는 것이 주라는 율법이 안식일에 쉬라는 율법보다 어떻게 그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율법대로 따지면 여러 가지 이제 모순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넷째 계명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토요일을 기억해라. 안식일을 기억해.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켜. 그럼 그 명령도 그 명령은 너희들이 영원히 지금부터 토요일 날 교회를 가야 된다. 라는 명령으로 안식일 교회는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 그리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십계명은 1.1획도 변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또는 심지어 하늘나라 가서까지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배웠으니까 배우고 아무리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왜? 그게 명령이라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옛날에 이 뉴스타트 세미나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토요일 날은 꼭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어떻게 쉬시라고 그런 강의를 꼭 했습니다. 예. 네. 그런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좀 깨름직했어요. 그래서 안식이 토요일 날 여러분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의 건강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속아가지고 안식교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지금 생각하면 그런 분들에게 참으로 미안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 토요일 날 예배를 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말을 하고 쉬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될까요? 자,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무슨 약속이었다고? 자, 네가 죽이고 싶을 만큼 나쁜 놈도 죽이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라는 약속이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고 저놈의 원수 새끼를 말이야 죽여버려야지. 이가 갈린다. 넌 마음이 없게 만들고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나를 그런 증오와 분노와 이런 조건적 생각, 내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의 뿌리는 뭐요? 조건적 생각이죠. 그렇죠? 그 조건적 생각 때문에 걱정이 되고 화가 나고 섭섭하고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면 나는 원수라도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렇게 너희들이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해주면 원수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죠. 그렇죠? 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그 조건적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죽는데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그렇죠. 그럼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상대방을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 그래서 왜? 누구 죽이는 건데 미워하는 게? 나 죽이는 거야. 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미워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용서하도록 해주겠다. 방법은 십자가의 구원이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그 명령도 십자가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토요일을 매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는 그 넷째 계명이 왜 십자가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일까? 설명하기 어려워요? 예. 네. 자, 그거를 잠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이제 해방된 그 노예들은 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쉰다는 것은 몰라. 단체로 항상 그 힘든 노역을 하면서 그 피라미드를 세우고 막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뭐 밤에 이제 잠재우는 것 이외에 뭐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쉰다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이 악질, 저질, 그렇죠? 가장 저질 민족이었다 이 말입니다. 천박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주겠다? 원수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 그게 십계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도 계속 행진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텐트 쳐야 되고 또 거기서 우물 또 파야 되고 막 쉴 수가 없어요. 어느 날에만 쉬게 했어요? 토요일에만 일곱째 날에만 하늘에서 뭐를 내려서 이제 만나를 내리는데 토요일 날은 안 내리는 거야. 왜? 그 토요일 날도 만나를 내리면 어떡해? 예, 토요일 날 또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한날 추서 담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금요일 날 어떻게? 예, 두 배로 내려서 토요일은 푹 쉬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요일 날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떻게? 푹 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서 드디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광야에 나와 가지고 드디어 무엇을 맛보는 겁니까? 우리 사람이 쉴 수도 있는 거구나. 쉰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를 이제 하나님이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쉬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되면 또 어떻게? 만나 주스러 나가고 뭐 일해야 돼. 또 이제 이동하고 또 텐트 쳐야 되고 또 물을 찾아다녀야 되고. 정말 고된 어떻게? 광야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하루하루를 이제 쉬게 함으로 하나님이 뭐를 가르치자고 하는 거예요? 쉰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 그렇죠. 아, 쉰다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쉼이 필요합니까? 특히 내가 암 환자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쉬지만은 사실상 진정한 쉼은 몰라.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 상태예요? 암에 걸렸는데, 그렇죠? 어떡하나, 그런데 강의를, 뉴스타트 강의를 탁 듣고 보니까 그 두려움이 뭐예요?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런 쉼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오늘날 인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쉼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정한 쉼은 언제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이제 뭐예요? 이 사망으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내가 이 암으로 죽을지라도 나는 다시 뭐예요? 내가 뉴스타트에서 받은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안식, 마음의 쉼. 그렇죠. 그런데 그 쉼을 가질 때, 여러분, 유전자의 회복은요, 쉼 속에서 일어난다고. 아시겠죠? 응. 쉼 속에서 일어나. 우리가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동안은 유전자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집니다. 꺼지고 무슨 유전자 꺼져? 꺼져? SOD 유전자. SOD는 뭐 하는 물질이라 했습니까? 활성산소,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되는 활성산소를 해체시켜서 물과 산소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에 그 해로운 활성산소, 그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산소,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켜서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만들 수 있는 그 활성산소를 해독해버리는 물질이 SOD라. 그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안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마음의 쉼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면 그 유전자까지도 어떻게 꺼져버리면, 여러분, 꺼져버리면 어떻게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마음에 뭐예요? 안식이 필요한 거야. 안식은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 안식이요, 증오심으로부터의 해방이 안식이요. 투덜투덜로부터 해방이 안식이요.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우면 안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안식으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궁극적인, 여러분, 궁극적인 안식은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렇죠. 조건적 생각으로부터의 해방.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냐?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어떻게 돼야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받아요? 사망을 없애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사망을 없애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지. 응? 어둠을 없애는 것은 뭐예요? 빛이지. 응? 증오를 없애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지. 사망을 없애는 것은 생명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둠아 없어져라, 어둠 꺼지라고 나가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어둠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창문을 어떻게 열면 돼. 전기 스위치를 어떻게 켜면 어둠은 없었죠. 빛이 탁 들어온 순간부터. 그 빛은 생명의 빛이요.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빛이다. 그래서, 아, 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정말, 아, 내 마음 속에 어떻게, 예, 있는 그, 조건적 사랑을 다, 그 어둠을, 그 사망을, 그 스트레스를 다 몰아내고, 나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셨구나.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제서야 우리는 무엇을, 진짜 무엇을 가지는 거예요? 예, 그 육체적인 노동으로부터 자유, 그 육체적인 중노동으로부터의 자유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 단계로는 무엇의 안식? 예, 이제는 토요일만 일주일에 하루만 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면? 예? 그 성령을 받아서 아 하나님이 나를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해방시키고 내가 죽더라도 부활시켜서 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해 놓으셨구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드릴 때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안식,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토요일만 편안합니까? 아니지. 월요일도 편안하고, 예, 목요일도 안식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영원히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라 라는 명령의 본래 뜻이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이 토요일 안식일 지키라는 그거는 헌신짝처럼 뭐요? 이제 쓰레기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일주일 토요일마다 매 토요일마다 지키는 그런 안식도 참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지만 이제 우리는 아. 그 명령이 의미하는 약속, 그 안식일을 꼭 기억해서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그 명령이 명령이 아니었고, 예? 십자가에서 내가 내 아들의 피를 흘려서 너희를 구원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해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뭐예요? 영원한 언약을 삼을 거라.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도 역시 뭐예요? 명령이 아니라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7일 그래서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뭐예요? 표징이다. 약속을 했으면 뭐를 주는 거요? 그 약속을 내가 꼭 지킬 것이다. 라는 징표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로 내 아들의 피를 흘려서 너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으로 주신 것이 토요일 안식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그 약속은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고 이제 우리는 토요일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언제가 안식일이에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십계명 하나 하나가 모두가 다 무엇을 약속하는 것이었구나. 아, 우리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죠? 네.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예. 네. 예? 네? 아이고, 그거는 나중에, 예, 완전히 다른 제목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한 것에 대한 궁금한 거. 예, 예. 근데 왜 안식일이 토요일이? 예? 안식일이 왜 일요일이 교회도 있고 토요일이 있는 진짜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십자가를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제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날이 일요일이니까 토요일이 일요일로 뭐요 바뀌었으니까 그 날을 지켜야 된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아니 매일이 안식일이 됐다며. 그거를 모르면 그런 논쟁을 아직까지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 참 여러분의 그 지켜야 된다는 그 그걸로 그런 의무감으로부터 해방시키기가 이렇게 힘들어. 아시겠죠? 윤회양이 질문한 거는 왜 토요일이 안식일이냐, 일요일일 수도 있지 않냐,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태양력과 윤회양이 토요일이 안식일인 건 맞아. 됐어. 그거는 어허, 참말로. 됐어. 천국은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것도 나중에 합시다. 그래서 안식일이 본래부터 일요일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돼버렸는데 어떡할래? 그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내가 내 이야기를 올바로 들으면 그게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이제는 아무 따질 이유가 없게 돼버렸어. 이 소위 뭐야? 그렇죠. 이 그걸 지켜야 되는데, 십일조를 어떻게 내야 되잖아. 이런 그걸 이제 자유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예. 아니, 아니. 낙서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람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현실이 드러났을 때 그럼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갔어요. 보통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이름을 지키는 말이에요. 이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로부터 우리가 어떤 자유를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찾고자 할 때 그래 그 제도가. 그 교회 제도가 좋으면 그 제도 지키고 그거는 그 교회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내가 난 이 교회가 너무 좋아. 이 교회는 이런 제도가 있구나. 그러면 같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 지금 이게 다 이 조건적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뭐를 이 자유라는 것을 어떻게 이 누릴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쳤고 또 교회들이라는 것이 각 교회마다 특수성이 뭐예요? 다 있어. 그러면 내가 그 교회에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보고 이 교회는 이러한 특징이 있고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하자. 그게 좋으면 어떻게 하지 뭐. 그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것도 그렇게 하나님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 같은 건 다 쓰레기통 쳐버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일단 내 마음 속에는 뭐예요? 자유야. 자유가 있고 내 자유 의지대로 그 제도가 좋으면 즐겁게 해주면 돼. 싫으면 뭐예요? 싫으면 그 교회를 떠나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명령과 약속, 그리고 의무와 뭐요? 자유.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바꾸기가 뭐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야. 우리는 의무를 의무대로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뭐예요? 그 조건적 생각에 딱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하라 그러면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네. 학생이면 학교를 가야 되는 공부를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이제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로 선주교, 기독교, 뭐 안식교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주일날 교회를 가잖아요. 일요일날. 근데 그날이 내가 자유를 누렸다고 해가지고 그날 교회를 안 가게 되면 누가 안 가라고 하는 얘기야.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어떻게 교회를 열고 예배를 보겠어? 그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고,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하자. 그러면 그 교회 특징대로 따라가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 그 학교의 교칙을 지키라. 그 학교가 좋으면 그 교칙 따라가면 될 거 아니야. 응?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꾸 의무로 만들어야 되겠어? 그렇죠? 그거를 명령으로 해야 되겠어? 그건 아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좀 헷갈리시는 분은, 근데 이런 거는, 이거, 저, 우리 저, 하 선생님이나 저, 고등학생이, 난 아무 문제가 없어. 바로 들어와서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 교회 오래 댕겼던 고참들이 이제 아유, 어떡하지, 그럼. 왜? 이것도 전부 의무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즐기시기를,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